와, 진짜 대박 사건 뭔지 알아?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치코바 있잖아. 근데 저번에 우리 리뷰했을 때 그때 댓글에서 그거 보면 동근이도 엄청나다고 했었잖아. 저기요. 아니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동근이가 생겼어 바로 옆에.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동근이 생긴 김에 한번 치코바랑 비교해 보려고. 여기는 동근이, 저기는 치코바. 리젠드 아니야? 와. 이것 때문에 여기 살자고 했어? 아니? 뭘 그렇게 오래 걸려? 아니 본사에서 나오신 분인가 봐.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여기 바로 앞에 치코바인데 치코바 이길 수 있냐고 하니까 이제 약간 좀 솔직하게 치코바가 조금 더큰 브랜드라서 지금은 힘든데 이제 그 사장님이 창업한 사장님이 직접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창업을 하셨대. 이길 수 있을 것 같대. 아니 어때 본사 직원분이 계셔? 아 이제 오픈을 해갖고 아마 지원 나오신 게 아닐까. 아 여기 이거 두고 가기 좀 그러니까. 상도덕은 지켜야지.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 치코바에서 너 앞에 동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야. 치코바가 동근이 이길 수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아 잠깐만 소주 사야 되잖아. 이까 비교 리뷰 하려면 이까심 해야 돼. 아니 치킨 리뷰지 소주 리뷰가 아니잖아. 이까심 이까심. 오늘은 또 빨간 거요? 아 내가 요즘에 술을 줄였잖아. 한 병만 마시는데 한 병을 강하게 먹자. 왜 맨날 식탁 거실 나쁘고 맨날 여기서 먹어? 아 이게 내 책상이야 이제. 이것도 뭐야? 응? 아 아까 전에 배고파서 먹었어. 다이어트 한다고 산 거야? 오늘 하체 운동했거든. 동근이 언박싱. 자 정확한 이름은 동근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일단 펩시 주고요. 아 이게 옛날 펩시인데 옛날 펩시. 그것도 조그만 거 없어요. 요새는 제로 콜라 주는 데도 많던데. 없어요. 제로 콜라 없어요. 아무튼 18,900원 포장했을 때 어차피 다. 어 그래 이거는 치코바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네. 와 완전 깔끔하게 완전 빡빡하게. 와 완전 뜨거. 와 우동사리도 기본이야 여기? 아니 내가 보통 많이 추가하신다 해서. 추가했는데 18,900원이야? 만약에 우동사리 추가 안 하면 16,900원이네 포장했을 때. 가격은 괜찮네. 그치. 치코바는 익숙한데. 어? 아 따라했네. 뺏겼네. 아 왜 다 펩시 줘. 요즘은 날씨가 추워갖고 다 이렇게 다. 아 날씨 때문인가 보다. 지코바는 요 용기 있잖아. 이건 뭐 환경에는 다 안 좋을 수 있겠지 플라스틱이라서. 근데 이건 먹기는 더 좋아. 밥 비비고 먹기는. 근데 동근이는 종이야 종이. 자 맛비교 가겠습니다. 맛비교 때문에 이걸 거는. 어? 뭘? 아 이거 입가심. 이제 맛을 두 개 동시에 비교할 때는 프레시하게. 자 일단 치킨 상태 보면 좀 다르죠. 치코바는 양념이 되게 뭔가 쫙 빼어든 듯한 느낌? 색깔이 더 진해. 그치? 더 진하고 동근이는 뭔가 좀 약해. 양념 색이 좀 약한 느낌? 동근이 한번 먹어볼게. 짱 튀겨진다. 동근이가 더 달달하다. 꼬부라꼬랑 비교하면? 꼬부라꼬가 조금 더 많이 단 것 같고 꼬부라꼬는 먹자마자 완전 단맛 나거든? 동근이는 치코바랑 꾸부라꼬의 중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동근이도 매력 있다. 와 그리고 우동사리는 꾸부라꼬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 거기 우동사리 막 따로 줬잖아.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 어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게 우동이 이제 불지 말라고 주는 건 좋거든. 근데 양념이 이제 덜 배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동사리가 꽤 별미네. 고기 다시 먹어볼까? 여기도 떡 들어있네 떡. 근데 떡도 차이가 뭔지 봐. 여기는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 떡볶이 떡. 응, 동근이는 안 뚫려 있어. 근데 치코바는 이렇게 중앙에 뚫려 있어. 이게 뚫린 게 맛있는데 사실. 이러면 이제 씹는 맛도 조금 더 강해지고 양념이 안에 좀 들어가서 양념 맛이 조금 더 많이 배이긴 하지. 근데 동근이는 양념 소스도 넉넉하게 주네. 여기 봐봐. 그리고 양념이 치코바는 꾸덕꾸덕한 느낌이거든. 동근이는 약간은 좀 묽은 느낌. 이 양념을 푹 찍어서 안에 걸 먼저 먹어보자. 여기 마늘무늬가 많이 진해지네. 먹어볼게. 매운맛은 치코바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고기가 훨씬 부드럽다. 오, 되게 부드러운데? 치코바는 이제 매장마다 이제 전바전 맛이 좀 다르잖아. 잘못된 데 걸리면 고기가 좀 딱딱하거든.
순살인데도. 근데 이거 봐. 고기가 안에도 보이겠지만 되게 부드러워. 아, 근데 이거 아웃포커싱 쩐다. 근데 내 취향은 여기서 조금 더 매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보통 맛이야. 그 중간맛. 그리고 매운맛이랑 많이 매운맛 있었어. 브라질산이네. 지코바는 아마 내가 알기로 국내산이랑 브라질산 섞어 쓰는 걸로 알아. 지코바. 원조 지코바가 있어. 원래 이런 치킨의 원조가 지코바잖아. 야, 지코바는 확실히 빨개. 그리고 이거 봐. 이게 구우면서 이제 단면일지는 몰라도 약간 퍽퍽한 느낌 나잖아. 난 지코바 먹을 때 약간 이런 고기 부위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확실히 차이 난다. 매운맛은 지코바가 같은 보통맛이라도 더 강하고. 날 좀 권하고 그래봐. 아, 한번 먹을래? 닭이 촉촉해 보인다. 어, 맛있다. 근데 이거 우동사리 뭐, 우동사리가, 우동사리 조합이 괜찮은데? 엄청 맛있네. 아, 이거 면이 맛있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꾸부라꼬는 좀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너무 달아서. 근데 나는 동근이가 오히려 지코바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지금. 아, 그래? 나는 반반이야. 근데, 동근이가 이제 상가에 생겼으니까, 나 이제 자주 먹을 것 같아, 근데. 우동사리가 진짜 맛있어. 아, 이게 하나도 안 빠스러지고, 엄청 탱탱해, 면이. 근데 나는 여기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어. 와, 매운데? 이건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겠다. 어, 난 완전 괜찮아. 왜냐면 여자분들은 매운 것도 그렇게, 아니, 엽떡도 좋아하잖아. 근데 엽떡 왜 먹어? 엽떡 엄청 매운데. 여자를 뭘 알겠니? 웃긴 거 얘기해줄까? 뭐? 나 금방 그 미팅 마치고 볼보 행사 장가 갔다 왔거든? 인싸들 엄청 많고, 여자분들도 엄청 많았는데, 자동차 유튜버들 다 쭈구리로 다 허름하게 입고 와갖고, 막 그러면서, 야, 우리는 다 짜져있고, 여기 너무 인싸 파티 아니야? 그러면서, 그리고 사진 찍고 달랐어. 인싸들은 차 앞에서 그냥 본인이랑 차를 찍고, 우리는 차만 찍어. 차 실외랑 실내랑 이런 거 찍고, 그 사람들은 차 밖에서 그냥 찍더라고. 아, 인플루언서니까 차랑 같이 찍지. 그거 나중에 아마 그 우파님 쇼츠 올라올 수 있거든. 나랑 오준이 형이랑 찌그러져 있는 거. 라인업 살벌하네. 자동차계 미남 3대장 아니야. 근데 그나마 거기서 내가 괜찮을걸? 얼짱 3대장 아니야. 이러고 간겨? 아, 아니, 아까 전에 그 옷이랑 그 깔깔이 같은 그 옷이랑 모자 쓰고. 그 깔깔이 입고 갔다고? 어. 모자도 쓰고? 어. 그리고 심지어 있잖아. 웃긴 뭐냐면 난 자동차 실내를 보고 싶은데 다들 밖에서 사진 찍는다고 나중에 실내 타래. 나갖고 막 뒷좌석도 타고 앞좌석도 타고 막 이래봤거든. 차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 나중에 나 시승차로 받으면 민초 세워주고 싶을 정도였어. 무슨 차인데? 새로 나온 뭐 ES30인가 XC30인가 그거였어. 나 볼보 기반에 선입견이 있는데 선입견도 좀 탈피할 정도야? 아니 왜냐면 내가 여러 차 타보니까 약간 까다롭잖아. 근데도 괜찮았어. 진짜 괜찮았어. 아, 그래? 한번 빌려봐. 오늘 주우재 여기 왔다 가더라고. 아, 그래? 잘못 알아보면 또 실례잖아. 그래갖고 또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저씨들 이렇게 무리 막 이렇게 우파, 안호준, 나 얼굴 그 라인업에 끼겠나? 아, 우재님 뭐 우리한테 안 되지. 왜냐면 일단은 얼굴 페이스부터 이제 페이스 리프트를 좀 하셔야 돼. 이제 다운 업 페이스 리프트가 아니라 다운 페이스 리프트를 좀 하셔야 되고. 폭음에 줄담배 피고? 음주에 폭음에 줄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풍채를 이제 우리 따라와야 되는데 봐. 이 약간 좀 그 돼지잖아. 80km 안 넘으면 절대 안 돼? 하... 안 깨주지. 시승차 못 타.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 아이, 그만하라? 난 근데 무슨 유튜버일까? 먹방일까? 법방일까? 술방일까? 차일까? 여행일까? 커플 유튜버일까? 없어본 말이야. 솔직히 인간극장이야. 이 ADHD, 성인 ADHD 금쪽이의 하루. 내가 봤을 때 성인 ADHD의 3인방은 안호준, 나, 윤성로 이렇게. 몇 위라고 생각해? 난 중간. 왜? 다 어떻게 결혼했냐? 신기하게 다 결혼했네? 신기하게 진짜 다 결혼했네? 뭐 최면이라도 그렇나? 몰라. 아, 이건 모자이크 해줘. 이건 아, 손으로 가리고 있어라. 모자이크 하기 덜 귀찮게. 아, 모자이크 여기도 모자이크 해줘. 혐오한다 그럴 수 있어. 뭔가 드라이한 걸 먹고 싶으면 지코바고 달달한 게 땡기면 동근이고 이럴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내 입맛은 꾸부라꾸보다 동근이가 훨씬 나. 나도 왜? 이거 어디 갔어? 아, 저 손이 가네. 넉살 아저씨? 아, 노래 한번 부르라고. 라이너 코어플소 드립 하나 버려다 거울 줘. 근데 왜 래퍼들 맨날 이래? 어렵게 싸운 넉살 아저씨와의 친목인데.
아 뭐야. 다 말아먹겠네. 이것도 래퍼들 많이 하는 거야? Show me the money line. 이제 우리 집에 모두 집을 쳐. 뭐라고? 뭐라고? Yeah. 우리 집에 넣어서 가까운 곳에 약해서 우리 엄마가 그 오마카세가 먹고 싶대.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을 뺐어. Yeah. 우리 넉살 형님 제일 유명한 노래 뭐야? 팔지 않아도 유명하고 향수도 유명해. 팔지 않아. 내 이트론 그냥 팔지 않아. 전기차 더 좋은 게 안 나와서 난 팔지 않아. 똥값대서 팔지 않아. 원래 남들이 안 사는 차들은 중고가 감가 너무 심해. 팔지 않아. 왜? 왜? 그 팔지 못하잖아. 어? 팔지 못해. 아 그렇지. 스콜 스콜.